자, 4번 보니까 pocket settees and modern citations have similar. 그러니까 pocket settees랑 현대 citation들은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랭크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 잡아야겠다. 아, 이거 문제 유형 뭐예요? 어? 문제 유형은 factual information question입니다. 이건 팩트죠. 그지? 자, 그리고 키워드 뭐야? 그렇죠. pocket settees and modern citations.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단락에서 찾아 봅시다. 4번 문제 옆에 바로 보이죠? 파켓 세트스. 그 위에도 있습니까? 위에도 있네요. 그네 번째 줄부터 보면 되나? 근데 그 위에 또 있네. Modern Citations. 그지? 그럼 어떻게? 이건 그 키워드가 있는 거 제일 첫 부분부터 훑어 내려가야 돼. 그러면은 결국 Parallel 3,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The fossil consisted of a complete skull of an, 이거 뭐지? Archaeocyte, an extinct group of ancestors of modern cetaceans. 그러니까 그 화석은 구성하고 있어요. 완전한 어떤 그 골격을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Archaeocyte. Archaeocyte가 뭐냐면 멸종한 그룹이래요. 어떠한 선조냐? 현대 고래류의 멸종한 선조인 그런 그 아키오사이트 이거에 대한 완전한 스컬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이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네. 그리고 나서 파켓 세틀 수 있으니까 읽어야겠죠. Although limited to a skull. 그러니까 이게 골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파켓 세틀 파설은 제공합니다. Precious details. 아주 귀한 귀중한 세부적인 항목을 제공해요. On the origins of cetaceans. 뭐에 대한? 고래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라고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키워드가 두 개가 다 나왔죠? 그지? 여기까지 보고 답이 나오겠네. 4번의 초이스를 보니까 답은 0. 뭐예요? 그렇지. 스컬 쉐이프가 되겠죠. 챙겨주심? 네. Alright.